안녕하세요,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. 국민 차차 아반떼 HD인데요. 차사라는 수지죠. 와이퍼암 도색이 벗겨져 있어요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노후차 느낌을 줍니다. 오늘은 와이퍼암을 상큼하게 도색해 볼게요. 후드를 열고요. 이 커버를 벗깁니다. 와, 녹이 차 있네요. 녹에는 양털이죠. 이런 곳은 녹이나 부식이 안 생기는 볼트너트를 써야 하는데요. 저렴한 차 보면 안 보이는 곳에 방청이 안 되는 싼 거 썼더라고요. 13mm 너트 전동 라츠도 풀어줍니다. 와이퍼암 탈거할게요. 후드 닫고 하면 간섭 없어요. 신품 와이퍼암은 12,000원 정도 합니다. 도색 전 와이퍼를 분리할게요. 와이퍼 동작 시 드드득 소리가 날 경우에는 와이퍼암 틀어진 것이니 교환하는 것도 좋습니다. 밖으로 나가고요. 야외에 아무도 없는데 왔습니다. 다이소에서 2,000원 주고 산 검정색 유광 라카예요. 살살 뿌려줄게요. 색이 곱네요. 도색 후 완전히 마르려면 오래 걸려서요. 장착은 다음날 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. 전체적으로 골고루 칠해줄게요. 다 칠했고요. 이대로 건조합니다. 몇 시간 지났고요. 와이퍼암 장착합니다. 처음 자리 그대로예요. 너트 잠궈주고요. 이 너트가 풀려 헛도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조여주면 좋아요. 와이퍼암 틀어지지 않게 잡고 조여줍니다. 뚜껑 닫아요. 다 되었는데요. 색칠 안 한 옆에 거랑 좀 차이가 나네요. 차이가 심하면 조수석 것도 색칠해 줄게요. 경주월드 왔는데요. 밝은 데서 봐볼게요. 역시 같이 칠할 걸 그랬어요. 색칠한 게 광도 더 잘나고 보기 좋습니다. 경주월드 저글링 공연이에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센스쟁이.